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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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좋은 아침에서는요, 이 터프가이의 대명사 배우 김보성 씨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네, 김보성 씨 하면 의리! 오, 깜짝이야. 아주 완전 씩씩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아. 7년 전부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서, 전셋집에서 또 월셋집으로. 네. 게다가 이제 설상가상으로 아내분이 셋째 아이 유산까지 해갖고 마음고생이 확 되는데 오늘 그 심경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네. 참 힘들 때 한결같이 옆을 지켜줬던 절친 배우 김민종 씨 또 윤다은 씨도 오랜만에 함께 했는데요. 20년이 넘은 우정이랍니다. 진짜 의리의 새 남자예요. 힘든 시기를 좀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던 이 김보성 씨 가족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타이틀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를 통해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김보성. 나 참 기합이 빠져도 완전히 빠진 놈이구만. 히트작 투캅스에서 화려한 액션 연기와 능청스러운 연기로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가 늘 말하던 의리를 실천하는 모습에 대중들은 그를 좋아했다. 그러나 그런 그도 7년 전 견디기 힘든 시련을 겪었다는데. 화산 일본 직전까지 가서 잘못하면 그냥 길바닥에 내앉을 뻔했죠. 참나. 야, 너는 이대로 가냐? 아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든든한 버팀목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김보성의 이야기 지금 좋은 아침에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터프한 남자 김보성 씨를 찾았다. 촬영! 촬영! 우리 SBS 좋은 아침 시청자 여러분께 경례! 충성! 비타 반겨! 방심했다, 방심. 너 방심한 상태에서 이렇게 막 밥밥 배를 차고 넌 진짜 요번에 가야겠다, 진짜 넌. 아니, 평소에 어? 이렇게 노세요, 아이들이? 네? 아니, 이게 좀 봐줬더니 그냥 좀 이렇게 까보는 거죠, 뭐. 야, 야! 내려와, 내려와. 이것이 바로 미션 임파서블. 남자 아이들에게 장난을 칠 때도 엄마가 깜짝 놀랄 정도로 과격한데. 얘들아, 좀 조심 좀 해. 홀리! 그러니까 하여튼 네. 정신없어요. 좀 조금 이제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지식보다는 인성이 더 인성 교육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 염원이었던 청학동에 가서 명심보감부터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킬까 합니다. 안 가요. 안 갈 거예요. 안 가고 싶었어요? 네. 안 갈 거예요. 가서 안 갈 거예요. 여행이 아니에요, 이거. 촬영! 자렷! 우승! 열둥샷! 자렷! 자렷! 야, 우리 가족은! 의리와! 의리와! 정의와! 정의와! 예의 범죄를 배우기 위해서! 범죄를 배우기 위해서! 출동한다! 구령팀과 함께 힘차게 출발! 설레는 마음을 안고 3시간 정도를 달려서 도착한 곳은 대자연 속에 있는 서당이었는데 푸르른 경관을 본 김보성 가족 어떠세요? 아, 완전히 뭐 진짜 두뇌 산골에 있네요. 네? 공기가 아주 공기도 좋고, 아 진짜 시골이네. 주변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인데. 어서 오세요. 어휴,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려야지. 야, 먼저 앞에 저 가면 금방치게 예술 교육을 해야 된다니까. 도시에서나 볼 수 없는 닭장으로 먼저 가보는 정우, 영우 형제. 오골계를 처음 본 소감은? 닭은 아니에요. 닭이 낫지. 여보, 닭 이름이 오골계야. 우리 계란 한번 내보자고. 한번 내봐봐. 와, 찡대. 알랐네. 와. 아빠 김보성은 가까이 가질 못하고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다. 닭을 별로 안 좋아해. 날개 달린 짐승을 별로 안 좋아해. 터프가 이신데. 아, 그 저 원래 좀 저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닭이 무서워요, 닭이. 닭이 무서워요? 만약에 어느 정도냐면 이게 빈 공간 안에 만약에 밖이 이제 창문이고 10m 옥상이고